지라리아님께서 또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케이. 자, 예의있게 인사와 함께하는, 인사와 함께 시작하는 해물파전이의 탑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라리아님 한 개 선물 감사하고요. 또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오빠 오늘 해물파전 티스 샀는데요.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있나요? 아, 네. 준 시스템에서 진행하는 게 있고 해물이 또 진행하는 게 있는데요. 아, 메인 화면에서 여기서 카페 누르시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끄고 카페 누르시고 구매인증 게시판에 가셔서 이렇게 추천인의 햄, 이건 근데 양식이 안 맞네. 양식을 맞추셔야 이렇게 블로그 이벤트까지 참여를 하시면 준시시때문에 30일권 킥뷰,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3만원권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그리고 해물이가 하는 월 말에 추첨을 통해서 5만원권의 문화상품권 10분에게 해물파전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께만 드리기 때문에 이번 달에 23분, 23분 참여하셨거든요. 거의 50% 육박합니다. 50%의 확률로 5만원권 컬처랜드 문화상품권까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태블릿 PC는 안 파나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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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 네, 정확히 안 팝니다. 이건 제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대 안 팝니다. 지라리아님 또 별풍선 11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벤이구나. 예상픽이 아니고 희망픽인 줄 알았네. 이렇게 대단하게 해주고, 미드 제드 가신다고 하는데 적팀에서 제드 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제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챔피언 1, 2, 3등 중에서 높은 순위권에 항상 드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야스오와 티모와 제드가 아마 1, 2, 3등을 맨날 이제 경쟁을 하는데 제드가 우승한 적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상당히 불안합니다. 야스오가 더 심함. 아니야 아니야, 제드가 더 심해. 해보면 알아. 제드가, 야스오는 많이 하면 할 수 있어, 나처럼. 근데 제드는 많이 해도 못해. 재능이 있어야 할 수 있어. 제드는 그 뭔가 정보 처리 능력이 되게 빨라야 돼. 제드는 동체 시력하고 정보 처리 능력이 되게 빨라야 제드 할 수 있다니까. 제드는 쉽게 할 수 있는 챔피언이 아니야. 왕단팥 밤빵님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잘해줘서 재미가 없어졌어요. 티티티티. 그러면 소풍아님님하고 김레인님 추천합니다. 저보다 조금 실력이 모자란 방송 같으면 또 재밌는 방송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저는 그 방송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비하인가요? 아니요, 객관적이죠. 제가 더 잘하는 걸 티어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디스라뇨? 여러분 그거 저를 디스하는 거예요. 디스라뇨? 형 만약에 아프리카 대상 받으면 시상식에 나가세요. 제가 되게 겸손한 유저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못하는 BJ 중에서 제가 제일 잘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예전에 못하는 BJ 특집이었던 해불풍지보 듀오에서도, 해불풍지보 팀랭에서도 제가 당당하게 만장일치로 미드라이너를 제가 썼잖아요. 보겸 vs 해불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예전에는 제가 보겸이 형 얘기 나오면 아 보겸이 형이 한수 위저 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요 근래 내가 보겸이 형 롤하는 거 봤어. 와, 이런 세상에. 나는 방송 보다가 갑자기 막 몸이 이상하길래 아까 고구마 너무 많이 먹었는데 뭐야, 고구마 안 먹었잖아 아까. 그렇게 그 정도로 답답한 거야. 어? 미드라인전 하는 거 봤는데 미드라인전 하는 거 봤거든. 브론즈 5인가 4친구랑 도겸이 형 그날따라 지갑이 크게 열리더라고.
아니요, 제드 봤는데요. 도겸이 형이 제드 하는 거. 내가 그 뒤로 내가 아까 저 친구가 제드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좀 마음이 좀 그랬잖아. 그 뒤에 생긴 거 같아. 그 뒤에 생긴 거 같아. 다리우스로 갑니다. 오직 남을 승리로 이끌 수 있... 자, 탑에는 역시 다리우스가 제격이죠. 다리우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가 이게 있나? 아, 오케이. 해물파전에 IQ 150, 해물파전 IQ 150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물파전이가 IQ 150을 공부에 투자할 수도 있었겠지만 특성에 투자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다 외웠습니다. 해물파전이 왜 IQ 150의 천재 유저라고 일컬어지는가를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채점 들어갑니다. 정확히 100% 일치합니다. 100% 일치합니다. 100% 일치합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해물파전입니다. 보이십니까? 해물파전의 기억력이 만드는 기적. 그 기적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좋아. 오늘 IQ 5 내려갔네. 5개 틀렸기 때문에. 아, 하나짜리 틀렸으면 일반 내려가는 건데. 5개 차리를 틀려도 그걸 틀려가지고. 아, 145로 합시다. 145. 145면 충분히 만족한다, 나는. 케넨한테 찍히는 거 아닌가요? 해물령님? 아, 우리 불안한 생각은 하지 말기로 해요. 지금은 좋은 생각만 합시다. 뭐, 나중에 또, 뭐 그런 진짜로 내가 찍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또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되는 거고. 왜 미리 걱정합니까? 그런 두려움이 내가 봤을 때는 데스를 만드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리우스 좀 뭔가 두 손을 활짝 열고 있는데 뭔가 어색한 점이 있었는데 겨드랑이 털이 없네? 겨드랑이 털이 왜 없지?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무모증입니다. 제모했네요. 왁싱했네요. 형은 머리털이 없잖아요. 해물님 예비군 끝나셨나요? 아니요? 제모함. 아, 그 소리로 끝나야 되는데 내가 진짜 못해가지고 우리 팀한테 제모함 이란 소리를 들으면 그건 큰일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방제 바꾸세요. 왜요? 방제 멋있는데? 방제 좀 프로 선수 같지 않아요? 해물파전 개인화면 좀 멋있는 것 같아. 약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멋? 그런 멋이야. 연습 따윈 필요 없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와, 잡을 수 있겠어? 이거 뭐야? 훈련을 마쳤다. 들킨 거 아니야? 방금 식물 뭐야? 나가자. 하고. 나가자. 내가 감이 좋은데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좋아. 빨리 탑으로 돌아갑시다. 농구공과 함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심심하지 않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가자. 우리 레드 체크 좀 다리 형. 아니지. 이걸 지금 내가 너 어디 가? 설마 레드 체크하러 간 건가? 파울이 아니다. 오. 매너 플레이어인데. 저 친구. 그래서 만난다. 만난다. 일어나. 이거 부딪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씨 부딪혔네. 잘 부탁한다 미니언. 좋아. 규칙을 깰 필요 있나? 덩크만 조심.
좋아. 뒤로 빠져있자. 쟤는 원거리 딜러고 나는 근접 캐릭이니까 근접 캐릭답게 운영을 해야지. 좋아. 자, 2레벨이니까 2를 올려야지. 또 뒤로 빠져있자. 라인을 좀 땡길게요. 적팀이 샤코기 때문에 갱이 쌍탄이 강하거든요. 이거 케넨이 오히려 라인 미는 거 저한테는 달가운 일입니다. 패스하라고. 그런 건 모른다. 아! 아! 자, 연속으로 세 개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절대 씨. 오호호! 우우! 좋아! 상당한 이득을 본 상황. 와, 이거 못 먹는다. 어, 먹었다. 오, 기적이 일어났어요. 상대 팀이 오긴 한 거야. 그냥 빠진 건 아니었어. 아씨. 캐넨 몇 개야? 16개?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쟤? 좋아. 내가 오케이.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아, 이거 죽는다, 한 방에.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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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게임 시작한 이래로 제일 바빴어. 와! 삼타 먹자! 잡았다, 이거!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리아! 아리아! 아리아, 이거 우리 둘이 합치면 이긴다. 아리아, 빨리 와봐,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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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공격로는 전부 나의 것이다. 어우, 저 3대3인데. 아니야, 아니야. 와, 우리 그래도 와드 참 잘했다. 넘어가겠지? 오우! 어우, 깜짝이야. 오우! 오우! 오! 그럼 나도 전멸. 오! 텔포 텔포. 오! 어, 걔는 텔포 빠짐. 게이들. 좋아. 집에 가자. 어, 씨. 어, 역시 집 나오면 고생이야. 아, 이건 하나 가야지. 아. 텔포나 하나. 응? 텔포로 나이 복귀나 해야지. 4레벨. 나도 4다, 이놈아. 두 개. 이건 평타. 좋아. 좋아, 좋아. 그래도 맵리딩이 좀 어색했지만, 어설펐지만, 이 친구들은 다 아마 지금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야. 왜냐면 팀원들이 위험하니까 와주잖아. 이렇게 같이 함께 하려는 친구들은 느리지만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올라가. 팀워크 하면은 올라가. 캐는 진짜 못하는데요. 아, 저 친구 브론즈로 가는 첫 번째 열쇠를 획득해내. 저 친구, 어? 적팀을 얕잡아 본다. 그게 브론즈로 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획득하셨군요. 좋아, 95팀 브론즈인데요. 귀신같이 맞죠? 헤임을 파전의 이론은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저 친구 우리 미니언한테 맞아서 더 아프겠는데? 그런 건 모른다. 좋아. 쏘겠지? 잠깐 빠져주고. 자, 라인 밀게 냅둘게요. 그냥 6레벨 때 어차피 킬강 나오기 때문에 딱히 지금 무리할 필요 없거든요. 어, 뭐야? 레벨 차이가 왜 이래? 뭐야 이거? 아, 미니언이 보물처럼 쌓여있기 때문이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CS를 망쳐버립니다. 마치 지금 탑에서의 저의 인생처럼. 팀워크 우선이지. 좋아. 좋아. 하나.
둘 하나 먹어주고 뒤로 빠져주고 이거 위로 먹어주고 이거 못 먹어 먹을 것만 딱 노려 저건 못 먹으니까 나 먹을 수 있는 건가 여기서 땡겨주고 아하 까비까비 오케이 와딩 하나 할게요 와딩 혹시 찾고 오면 곤란하니까 와딩 하나 해주고 6레벨 되면은 킬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레벨이 됐는데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두 개 먹어주고 방금은 저 범위가 된 것 같은데 안 끌렸네 자 뒤로 좀 빠지고 캐넨이 47개 내가 38개 나쁘지 않네요 Q 견제를 한 번도 안 하네요 아니요 두 번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해요 제가 데이터를 중요시하는 유저기 때문에 조심 좋아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되는 게요 Q를 견제하잖아 근데 저기 그 사정거리 벗어나잖아요 그럼 적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스킬을 낭비 안 하고 지금은 CS만 먹으면서 후위를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방 먹어라 까비 먹어 쏘주고 쏘 하나 올려주고 규칙을 깰 필요 있나 덩크만 부지면 돼 하울이나 먹어주고 타워 오케이 오케이 텔포까지 30초 남았으니까 한 라인만 뒤에서 경험치 먹다가 텔포 되면 집에 가서 다시 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킬각 보네요 그쵸? 저 친구 티나 너무 티나 힘은고 성균관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티나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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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대포 미녀 때문에 나의 목숨을 내줄 줄 알고 절대 안돼 오케이 원래 다리는 점화 아님? 알려 원래 다리는 차분하게 기다리 기다리는 것이 다리의 이름의 유래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괜히 막 무리하다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제 제 말씀을 100% 신뢰하시고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정령의 형상부터 먼저 가야겠다 샤코도 AP 데미지가 있고 거기다 신드라에다가 뭐 자이라에다가 AP가 높은 놀라운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먼저 가자 텔포 있으니까 텔포로 바로 복귀해주고 까비 다시 버팁시다 좀 중요하게 좀 괜찮은 점은 CS 차이가 별로 안 나 CS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버티면서 후위를 도모해야 돼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지 심판이 못 본 건 파울이 아니다. 좋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지금은 딜기하면 안 돼요. 연습 따윈 필요 없어. 네. 오 좋아 내가 된다. 좋아 와딩 하나 해놓고 끝에다 가는 척 좀 범위가 더 잘 보이게 샤코가 오는 것을 제대로 봐야 돼 뒤로 빠져있자 82개 내가 66개 오 그렇게 놀랄 정도로 차이 나는 건 아니야 그치? 그냥 조금 약간 몸싸움을 피할 순 없을 전기 속에 있지? 이거 빠져있자 감전되기 싫으니까 아직 니가 템이 연운 때문에 안 좋아 오 서로 조언을 통해서 발전하는 중이다 자식 내가 이기는데? 잠크! 아 진짜 아깝네 하지만 리신이 마무리해준다면
마무리해준다면 저의 죽음이 헛된 게 아닙니다. 어시스트 킬까지 먹는 거니까요. 리진아 조심조심. 아 안돼 리진아 안돼. 아리도 올라옵니다. 물론 제가 어시 먹진 못하겠지만 저의 어시를 아리가 먹는다면 그것 또한 개이득이죠. 와 잡아냅니다. 잡아냅니다. 와 캐넨 한 마리도 오늘 포식하네요. 우리 팀 대박입니다. 와 이런 게 바로 이런 데 쓰는 게 개이득 아니겠습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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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잡았으면 된 거죠. 아 가자. 훈련을 마쳤다고. 그럼 훈련을 더 하라고. 자 지금 좋은 점은 어시스트가 한 개도 없다는 점이에요. 어시스트가 한 개도 없다는 점은 언제든 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복 상태란 거거든요. 왜 사람이 어시스트 먹으면 진짜 배고플 때 잠깐 밥 안 먹고 그냥 밥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거 한 조각 인절미 하나만 먹어도 사람 배가 갑자기 확 차거든. 어시 먹으면은 그 킬에 대한 헝그리 정신이 사라진다고. 저는 지금 매우 헝그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필코 킬을 먹을 겁니다. 기필코 좋아. 여기다 와딩토 하나 해주고. 자 지금 저의 작전이 잘 먹히고 있다는 건 최소한 갱엔 죽은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의 와드를 하는 것과 맵리딩을 하는 게 상당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조심하면서 계속 캐넨하고 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농구공하고 논다고 생각하시면서 게임하시면 돼요. 좋아. CS나 먹어. 아 짱녀님 아쉽게도 CS 먹는 거는 짱녀님이 허락해주시는 게 아니고 저 케넨님께서 허락해주시는 거라 아쉽습니다. 아 짱녀님이 라이너였으면은 CS 먹는 건 허락하셨을 텐데 아쉽구만. 오케이 철. 자 무엇이 진짜인지 보세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야 이게. 아야 자 잡아주고 분명 여기 있어 이거. 아 까비. 와 이거 진짜 답답하다 뚜벅이. 아 그놈의 농구공은 게임이나 잘해 임마. 농구공 신경쓰지 말고. 아 개답답하네. 공성룬 왜 들었어 이럴거면. 이렇게 느릴 거면 공손룬 왜 들었냐고 대체. 아! 야! 좋아. 이쯤에서 집에 가야지. 나한테 오나 설마? 공손룬! 이 자식이! 자식! 이겼군 처음으로. 난 이 정도면 만족해. 첫 수루에 배부를 수 없지. 다음에는 임마! 이거 얼마지? 800원? 사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우리 팀의 탱커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야지. 이거 마법 무효화의 망토를 사야지. 가자. 안돼 안돼 저리 가 임마. 와 점점 늘고 있어요. 방금 먹은 3연타 CS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시원하네요. 사이다 플레이. 좋아 조심하면서. 하나 둘 셋.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CS가 120개 96개. 자 계속해서 20개 차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아 캐넨이 간극을 벌려보려고 하지만 절대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상당히 잘하고 있고 이제는 라인전 좀 해봐도 되겠네요 이거. 자, 좋습니다. 역시 캐넨을 잡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빠른 친구이기 때문에. 오케이 하지만 딜교는 제가 이긴 게 틀림없어요. 좋아. 자 이렇게 실패를 하면 그냥 딜교 포기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더 편해요. 이가 있을 때마다 이가 없을 때가 막 이가 있을 때는 막 아 딜교 해야 되나?
막 수심에 잠기는데 이거 없으면은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제일 좋은 거는 이를 안 쓴 상태에서 딜교를 시작하는 건데 그게 될 리 없죠. 아 호되게 당합니다. 아 찌릿찌릿해요. 온다 온다 이거 온다 이거 온다 이거 온다 이거 온다. 반피 되면 꼭 오더라고. 어어어 질 그런 거 안 당함. 두고 질 멀리 오셨는데 헛걸음 하셨네요. 질 수고 님. 님 108보 낭보하셨음. 질 이렇게 헤르메스 빨리 가야겠네요. 이렇게 허탕을 쳐봐야 어? 그 다음부터 다리우스한테 안 오지. 나 니네 4명이 와도 버틸 템만 갈 거야. 나의 이번 작전은 버티기다 자식들. 그렇지 그렇지 버티기만 하면 우리 팀원들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좋아 버티자 버텨 가자. 시시하게 게임을 플레이해. 주문 포식자 가세요. 주문 포식자? 그거 이름 괜찮은데? 내가 CS로 굶었으니까 한번 포식해볼까? 하나 둘 좋아. 더블 오케이. 쥐돌이 녀석 너는 임마 이제 쓰러뜨려줘라. 일로 와. 날 기절시켜. 자식 신드라가 왔군. 아하하 살려주세요. 신드라 누나 제가 탱탱 왜 가는 줄 아세요? 누나한테 버티기 위함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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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미신이었습니다. 아! 혼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혼내주세요! 죽여버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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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했어! 아, 까비!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습니다! 이거 얼마야? 700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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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개 아저씨. 아, 굉장히죠. 어? 저기에 밝으시네. 규칙을 깰 필요 있나? 세상에 100원이 모자라는구나. 그럼 뭐 그냥 물약이나 하나 먹지. 어? 돈이 안 되니까. 막 저 슈퍼 가서도 어? 내가 살려고 했던 게 한 200원 모자라. 그러면은 선택할 게 선택지가 두 개거든. 그냥 아무것도 안 사고 간다? 아니면 돈 되는 대로 막 고른. 나는 아무것도 안 사고 가는 편이야. 그게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났죠? 좋아. 아, 샤코는 만만한데. 샤코 잡고 싶다. 와, 공격력이 진짜 약하네요. 그럴만하죠? 가진 거라고는 방템밖에 없으니 그럴만합니다. 미니언도 저를 비웃는 것 같아요. 와, 이 자식 안 아파.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제가 자존심을 지키는 건 어? 우리 팀원들이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존심을 상하더라도 방템 가겠습니다.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안 돼! 나 텔포 있어, 친구들! 지금 간다! 간다! 다 와! 이 깨자식들! 펑크슛!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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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펑크슛! 한방 쳐! 한방 쳐! 한방 쳐! 그렇지! 대박! 나이스 빠진! 스루 아빠님 별풍선 50개 선물! 해무리가 드디어 해낸다며! 이런 세상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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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해냅니다! 해무리가! 드디어 해냅니다! 해무리가! 아! 좋았다! 좋았다! 와! 님이 먹으세요! 님 다 먹으세요! 저는 이거 한 개면 충분합니다. 좋아! 블리츠 온다. 하지만 블리츠와의 콜라보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서 아템 사야지. 와! 이거 그냥 벤시 하나 더 가면 대박인데? 이네 다 AP 아니야? 사실상 나한테 뭐
얘네가 날 치겠어? 이거 그럼 그냥 벤시 하나 더 갈까요? 어? 벤시 하나 더 가? 벤시 하나 더 갈까? 나와! 벤시가 나와! 이런 세상에! 벤시가 나왔어! 오! 벤시가 많이 싸졌구나! 이제 탱템 하나 가면 대박이다! 이제 AD 탱템 하나 가면 나 이제 죽지 않는다! 죽이지도 못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죽지 않는다는 거야. 와, 미니언 모인 거 봐. 미니언 모인 거 봐. 소문났나 봐. 얘들아, 탑에 가면 오래 살 수 있어. 탑에 사는 아저씨는 공격력 약한 편이니까. 하면서 전 라인에 미니언들이 다 모였나 봐. 전 라인에 미니언들이 다 모였나 봐. 처치했습니다. 아씨. 아씨. 아군이 당했습니다. 좋아, 따라와 미니언들. 1차 타워를 밀자. 어차피 지금 텔포 없어서 못 가. 1차 타워를 밀자. 형, 적팀 블루 먹으세요. 아, 아닙니다. 과유 불급이라 했습니다. 왜 남의 거를 탐해서 불행해지시려고 하십니까? 지금으로도 충분한데. 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밀도록 하겠습니다. 꼬미 나라님 별풍선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온다 온다 케넨 온다. 어차피 늦었어 나는. 그냥 밀어야 돼. 살겠는데 이거? 아무도. 가만히 있어라! 야! 아, 하지만 1차 타워를 잃었기 때문에, 아, 그냥 빠질걸. 괜히 또 이거 봐. 싸움은 안 좋아. 싸워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어? 싸워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좋아! 우리 팀이 또 아리가 죽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 정신 차리고 용을 먹는다면 그것 또한 이득이죠. 좋아, 먹어 먹어. 아, 굿샷. 좋아. 오, 설마 설마. 썸파 가서 뭐하냐? 스테라 가라. 어이 저분, 어, 유머러스 하시네. 그만큼 유머 맞죠? 어이 저 친구 굉장히 재밌는 친구야. 지금 상황에서 스테라 걸거라니. 아, 상당히 놀라운 발상이구만. 에디슨인가? 아, 평범한 나로선 결코 이해할 수가 없구만. 이파리오스님 같은 존재가 하나쯤은 있어야 힘이 되지. 좋아. 아니, 가만히 붙어있기만 해도 데미지를 주는 이런 개꿀템을 왜 안 산단 말인가. 오케이! 대박 찬스! 하나 땡겨! 그렇지! 전면 뺏고! 다음은 누구냐! 다음은 누구냐!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제는 농구공과 노는 시간이 끝났다! 너희들과 놀겠다! 노는 방식은! 하하하! 목숨을 걸어야지! 야! 차! 킬은! 내 거다! 좋아! 이것이 바로 방템! 방템 다리우스 아니겠습니까? 타코가 백도어를 한다. 이거 핑크 와드를 구매해야겠군. 오케이, 나 아직 살았어. 일로 와라 제발. 다리우스님이 제발. 최우선이고. 어디로 갔지? 오! 자식. 니마! 니마 안 죽일게요, 니마! 에이씨. 골대로 처형해주. 이거 밀려가자. 바론 각 한번 볼까? 어, 야, 블루 먹으러 갔다. 블루 먹으러 갔어. 먹어. 와, 이거 상상하지도 못한다. 저기 와도 하나도 없어. 이거 루시안 바텀에 있어. 바보 같은 녀석들. 방심했구나. 바보 같은 녀석들. 오케이, 이제서야 와드 해보지만 때는 이미 늦었지.
야 이거 야 가자 같이 가자 귀돌이 잡자. 저 자식 가만히 두고 볼 거야? 우리 미니언들 괴롭히는데. 일로 와. 오케이 이거 쥐돌이 그렇지 잘했어. 위협하는 거 좋아 바론 버프를 이용해서. 야! 거리 돼야 돼. 거리 야 아야 아야 아 더블랩 쏴줘 나한테. 아 오 아이고 오케이 아이고 아군이 당했어. 살았어. 몇 명 잡았어? 두 명? 좋아 아직 바른 버프는 살아있어. 괜찮아. 좋아 잘하고 있다. 3킬 4데스 5어시 오 좋아. 3-4-5 순서대로 잘하고 있단 뜻이지? 좋아 차근차근 지금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개구 누구야? 아! 벅제기가 이런 세상에. 오 맞다 아프고 와드 하나 샤코를 잡아내려면 핑크 하드는 필수지. 안돼! 스티! 개구! 와! 라인 하나 밀고 바텀 막아 바텀! 아 저 쥐돌이 자식 탑 하나가 밀어야 되네. 내가 밀자. 텔프 60초니까 어쨌든 가봤자 쥐돌이 못 잡아. 내가 탑을 밀자. 스플릿 하셈. 네 얼굴을 향해 펑크슛을 날려주마. 좋아. 미드 차이. 아니야. 여러분 미드 차 무슨 뭐 어디 차이 난다고 해도 미드 차이, 정글 차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생각 차이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맛을 보여주마. 좋아. 열심히들 뛰시지. 좋아. 결국 내가 이기겠지만. 어 맞아. 가려야겠다. 자이라님이 시청자라고 하니까 가려야 돼. 양악하러 와서 현지인들한테 혼나는 중. 저 사람도 시청자인가? 양악하러 왔군. 어쩐지 약간 오늘은 골드 같지 않고 마스터 티어 같더라니. 역시 내가 버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군. 어쩐지. 연습 따윈 필요 없어. 이지 하면 탈모님이 해물 타자기 못하는데 상태예요. 네 그럴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힘들어부터 자이라더미 킬 빠졌어. 오케이 나 아직 궁도 있어. 좋아. 저기 녀석들 궁을 쓰지 않아도 너희들은 충분하구나. 한 명이 가서 막아야지. 한 명이 막아. AP 라이너가 가는 게 좋은데. AD 라이너 밀고 가서 잡고. 좋아 안 가길 잘했다. 내가 일단 몸빵 할게. 어 아프다. 밀어 부담 갖지 말고 밀어. 이거까지 밀어. 그냥 몰라 그냥 밖에. 그냥 몰라. 모든 건 시대 달린 거야 원래. 오케이 도망가. 시대는 우리 편이다. 좋아 우리도 억지기 밀었어. 이제 가시가빠 가면 너네 다 죽었다. 근데 에이핀데 가시가빠를 왜 가지? 그렇지 깨달았다. 잠은 자답을 통해 깨달았다. 가시가부터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오케이 이걸 다 먹으면서 자꾸 내가 땡겨줄게. 너 들어와봐 한번. 오케이 일단은 용다리 저 팀이 먹었지만 우리가 캐네 처치했어. 대박 게이드. 여기서 신드라 땡기면 대박인데 못 땡겨도 괜찮아. 나 안 죽어. 나 단단해.
야 이거 일단 빠져봐. 이거 일단 빠져봐. 친구들 빠져 일단. 오케이 됐어. 몇 명 죽였어 적 팀. 너 이거 먹고 가. 야 아리야 너 이거 먹고 가. 그럴 때 아닌 거 알지만 이럴 때가 오히려 허점은 이거 먹고 가. 이게 이걸 먹어야 너가 막을 수 있어. 그렇지. 집 터져 불러 먹지 마. 노노. 이걸 먹어야 집을 막는 거야. 나의 판단을 믿어. 야 이거 빨리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 빨리요. 그래 그거 주세요. 가 고고고. 좋아. 빠빠빠빠. 슈퍼미니언. 오케이. 아니야 이거 지금 터진 거 아니에요. 아까 터진 거예요. 걱정하지 마. 우리 집은 똑같은 겁니다. 우린 손해본 게 없어요 지금. 아까부터 터져 있던 거야 이거 똑같이. 이제 좀에서 억지기 나와. 봐봐. 좋아. 쓸지 두 개 뭐냐? 왜 싸워? 아, 먹어라 임마. 자식아. 강타뱀 게이드. 생각하기 나름이야. 오케이. 내가 코트의 주인공이다. 오케이. 잘 봐. 좋아, 알아서 먹어라. 이 다리우스님 같은 존재가 하나쯤은 있어. 게임이 되지. 좋아. 자 이제 모이자. 라인 이 정도 밀었으면 됐다. 조심해. 너 그렇게 가다가 너 시야뿌리한테 걸리면 너 임마 죽어. 이리로 따라와. 그렇지. 패스하라고. 그런 건 모른다. 어어어, 그거 손 맞으면 안 돼. 조심해야지. 이거. 자식들. 안 돼. 아직 핑크 쓰면 안 돼. 아직은 예언. 안 돼. 안 돼. 야. 야. 다 빨리 와. 일단 나 다행 있어. 자 선택해보자. 딱 끝났어.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멋지게 물러서지 않고 멋지게 끝까지 도전했던 우리 팀원들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 아씨 아깝다. 어우 딜 많이 했네 이즈리올. 받은 피해량을 내가 1등이겠지? 받은 피해량 1등. 아 패배로 인해서 조금 가라앉았던 저의 마음에 다시금 치료를 해줍니다. 좋아 잘했어. 수고하셨습니다.